시장의 가요 게임의 본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자신이 시장을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요. 역시 출발점에 섭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 사야 할 물건들의 개수와 종류를 잘 확인을 하고요. 자신이 들러야 할 가게가 어디어디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출발하면 자신이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역시 출발을 하는데요. 하나, 둘, 세 칸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발해서 만약에 이게 자신의 개인판이다. 그러면 정육점에 들려서 자기가 사야 할 물건의 개수를 확인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닭다리를 세 개를 사야 되니까 닭다리 세 개를 골라서 그 자리에 놓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렇게 또다시 차례가 되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칸에 가서 이 사람은 야채 가게에서는 과일, 야채와 과일을 파는 곳에서는 토마토를 다섯 개 사야 되는데 개수와 정확히 토마토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개수와 수량 그리고 그러니까 수량과 그 다음에 이름을 정확히 말을 해야만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채우고 역시 똑같이 이 처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곳 이 카트만 그려진 곳, 이렇게 움직이는 곳,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한번 쉰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물건도 살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체크아웃 하는 곳까지 왔는데도 자신의 그림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다시 주사위를 던지고 자신의 그림판을 다 채울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림판을 정확히 다 채운 사람, 이와 같이 자신의 사야 할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정확히 말하고 다 채운 사람, 먼저 이렇게 다 채운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.